웃어줄 때 또 너가 알아줄 때 I love it, love it Baby tell me that you be mine Yeah, I got love, I got love 한없이 바라볼 때 서로를 마주 볼 때 I love it, love it Jus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Hello, 좋은 아침이야 일로 바쁜 하루 잘 마치고 내일 또 반복되는 인사로 서로를 맞이하는 위로를 남겨 You make me wake up 내 안에 새겨 달콤한 사랑을 느껴 I want you stay every day 날 보는 상상을 난 매일 I got love think about you like this 어느새 넌 내게 가득 찼네 사소한 손가락조차 너네 널 모든 것에 대입해 I call you wife babe 난 너로 인해 행복한데 당연하지만 넌 어때 후회 없이 사랑하자 baby I just wanna love you tight yeah. I got love, I got love 환하게 웃어줄 때 또 너가 안아줄 때 I love it, baby tell me that you'll be mine Yeah, I got love, I got love 한없이 바라볼 때 서로를 마주 볼 때 I love it, just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Fully, 너가 멀리에 So just call me My darling 너가 보고 싶은 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은 날 내가 노래를 하고 너가 듣는 날 또 춤을 추며 웃고 농담한 마디에 웃는 표정에 난 하루가 모자라 Baby I miss you I feel you I need you Yeah Encore more encore 내게 넌 하나뿐인가도 I love you 잠겨도 난 너를 바라볼 때면 시간이 멈춘 듯 영원할 것 같아 Baby 내 온빛 서울을 바라보며 Did you miss me 우월에 담긴 Remember that yeah. I got love I got love 해가 떠오를 때 너를 물들 때 I love it, baby, tell me that you be mine Yeah, I got love, I got love 해가 떠오를 때, 별이 쏟아질 때 I love it, jus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안녕하세요. 몽사엑스 기현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몽사엑스 IM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뭐 보다가 못 보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마음의 크기를 알겠다. 그렇죠. 3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오케이. 아무튼 뭐 자, 그럼 심야 아이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현 씨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 3일 만에 왔어요? 네. 예. 네, 제가 참 혼자 한번 고단하게 이끌어 봤는데 어땠어요? 아, 그 혼자 게스트 분들 받는 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쉽지 않았어요. 최선을 그래도 다 하시는 모습이 아, 보셨어요, 살짝? 네. 아. 그러니까 네. 그날 솔직히 진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네네. 계속 보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일찍 네네네. 잠에 들긴 했는데 그날 들어가니까 민혁이도 막 컨디션이 좋진 않아가지고 둘 다 자고 있더라고.
예, 확실히 근데 이게 하루라도 안 하니까 평일에 5일을 다 하다가 안 하니까 이게 하루 안 했을 뿐인데 공백이 굉장히 크긴 하더라고요. 그 창희 씨 없을 때 몬베베랑 또 한탕 했어요. 뭔 한탕? 몬베베가 자꾸 저한테 화내가지고. 네. 자꾸 뭐 깻잎 이걸로 화내가지고 네, 오늘 지켜볼 거예요 몬베베. 그 친구가 같이 갔는데 깻잎 떼줄 수 있겠냐? 깻잎으로 계속 뭐라 그래가지고 몬베 오늘 지켜볼 거야 나. 저는 지켜봐요. 깻잎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아 그래? 네. 생각보다 다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불편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초대 손님이 오늘 또 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얼른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용빈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갈게요. 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은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재은님 들어오세요. 어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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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9 유태양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미남이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잘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우 다들 비남이시네. 네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보다 큰데.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다원님 들어오세요. 와. 어우 다들 들어오시는데. 네. 어우 키가 너무 크시네. 네요. 네 일단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아 가뜩이나 또 오늘 또 의자가 낮아가지고 네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보게 되네요 자꾸. 그러면 한 분씩 개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네 원샷. 아 네 저부터네요. 안녕하세요 영빈입니다. 네 SF9의 리더고요. 이번에 컴백하면서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어디 봐야 되죠? 초록색을 봐야 되나? 빨간색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F9 재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SF9 유태형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봅시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오늘 목요일 밤 불태우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찬이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뭐. 아니 바로 이렇게 가니까 순서가. 네 다음.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오늘 첫 단체 스케줄인데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아 파이팅. 파이팅.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네 드디어 인사드리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아이고. 네, 찬희님. 찬희입니다. 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운입니다. 재밌게 하다 갈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웅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분이 비어요. 아~ 제가 참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네. 맞아요. 친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아쉽게 저희 인성이가 스케줄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하필 첫 단체 스케줄인데 좀 아쉽지만 나머지 8명 멤버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인성이 나오면 참 많이 놀릴라 그랬는데 너무 아쉽게 됐어요. 아쉽습니다. 사실 SF9이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마주친 적 없죠 아직? 네 저희는 없죠. 네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맨날 산옥하고 빠져가지고. 아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로운 씨가 자꾸 쳐다보시는데 너무 인자한 미소로 쳐다보셔가지고 극하세요. 두근두근해요 지금. 네,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거든요. 아 천우 형이랑 또 친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활동이 자주 겹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데뷔 초부터 이렇게 뭔가 말은 섞진 않았지만 네. 내적 친밀감이 좀 있네요.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키가 더 잘하셨나요? 저는 비 오면 좀 자라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 조금 자라요. 아 비 맞으면 콩나물 이런 거. 네 맞아요. 아니 아까 제가 좀 건조하면 좀 줄어들고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까지 울려다본 사람이 있었나?
이런 어제 새벽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아, 근데 또 조금 잘하셨군요. 네, 건기에는 조금 줄어들고 오늘 아... 방송 끝날 때까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SF9 분들을 반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유독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많았고 저는 몸베베고 친구가 판타지예요.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연 먼저 하나 읽어볼까요? 청취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돈 들어 손 내놔 님입니다. 미대생 판타지와 몸베베입니다. 요즘 과제전 때문에 항상 과실에서 작업만 하고 있는데 원액과 SF9이라니요. 저랑 친구는 작업하면서 항상 각자 오라버니들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오늘은 같이 아이패드로 방송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모두 모두 이번 활동 파이팅 하시고 과실에서 절어있는 몸베베와 판타지 응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신기해가지고요. 한번 전화 되나요 지금? 가고 있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소리 좀만 줄여주시고 우리 통화해볼까요? 같이 보고 계신가요 혹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심야 아이돌이에요. 네.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판타지인가요? 몸베베인가요? 몸베베요. 우리 잠깐 우리 판타지 분도 잠깐 바꿔주실래요? 몸베베 일단 네, 너무 안녕하세요. 사랑해. 네. 우리 SF9 분들 인사 한번. 판타지. 네 판타지 안녕하세요. 인사할게요.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인사?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반갑게. 반갑습니다 판타지. 판타지 안녕. 지금 절어 있나요 작업에? 아니요 지금 완전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우리가 전화했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몸베베랑 판타지가 만나게 됐어요? 잠깐만요. 아니 원래 먼저 판타지 친구가 네. SF9을 좋아했는데 네. 이 친구가 막 저보고 너도 같이 판타지 해라 막 이러다가 네네. 제가 또 그 판타지 영상 막 보다가 판타지아가 떠서 이분들은 뭐지 하고 봤어요. 이게 뭐야? 판타지 아니 너무 이거 너무 약간 말이, 신기한 경로. 그러니까 막 경로가 되게 신기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지 이게 된 것 같은데. 신기하네. 뭐 네. 아무쪼록 뭐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네. 네. 혹시 여기 지금 사람이 많은데. 네. 우리 몸베베분 혹시 최애가 저희 둘 중에 있나요? 말해주세요. 넘어갈까요? 아니요. 아니 둘 다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혹시 그 판타지분 혹시 여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 마지막 인사를 우리 SF9 혹시 최애분한테 혹시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좋다. 저가요? 네. 님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그 여기 지금 SF9 분들 인성 씨 빼고 다 있는데 네네네. 최애가 혹시 이 안에 계신가요? 그럼요. 그럼 그 마지막 인사를 그분한테 받게 해드릴게요. 네. 혹시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쟁지요. 쟁지. 아이고. 쟁지 인사드리세요. 인사 한번. 마지막 인사. 안녕하세요. 여기 하면 안 되구나. 네, 마지막 인사. 판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 네,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네. 심야 아이돌 봐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트라우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몸베베님과의 그 우정. 영원히 함께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베베도 사연 보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심야 아이돌 사랑해주세요. 네 아프지 마세요. 네 둘이 재밌게 보세요. 파이팅. 좋습니다. 파이팅. 너무 귀여우신 분들. 이렇게 몸베베와 판타지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조합이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경로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뭐라 하셨죠? 판타지야? 뭐 이렇게. 판타지를 보다가 판타지 아로 가가지고 네. 몬스타엑스로 오셨네요. 참 신기. 역시 알고리즘이 신기하네요. 요즘 또 한창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라우마. 뮤직비디오 멋있던데요. 감사합니다. 춤도. 우리 태양님이 펜트에서 확 쳐주시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어떤 곡인지 혹시 누가 보통 평소에 그 설명을 맡고 있죠? 인성이랑 제가 하는데 인성이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 저희는 살짝 꼬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한번. 너무 좋아요.
우리 다원 씨한테 한번 맡겨볼까요? 다원이 이런 거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곡이죠? 판테 아 이거 뭐지? 트라우마.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는 이제 트라우마를 깨고. 혹시 트라우마 오셨나요 지금? 아 제가 될 줄 몰랐는데 네. 트라우마는 굉장히 또 네. 저번 곡과는 다른 좀 이렇게 무거운 성숙한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게 아홉 명이서 좀 이렇게 합을 맞춰봤고요. 굉장히 네. 뜻깊고 네. 네. 트라우마를 깨버리세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뜻깊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간략한 설명. 아 예전에 저희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그 다원님 영상 하나에 빠져가지고 저희가 한창 웃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사투리 쓰시는 거. 아,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네네네. 무슨 뭐였지? 추워가지고 그 아, 차 찹다, 안에 찹다. 아 찹다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저희가 네. 진짜 한 몇 개월을 웃었어요. 네. 네, 힘들 때 그거 보면서 버텼습니다. 우와. 연락 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다음 사람 읽어주세요. 아, 힘들어. 자, 양휘영님이 SF9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F9 오늘도 끝내주기 좋은 하루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트라우마 들을 때마다 내가 갖고 있던 묵은 때 같은 트라우마를 한겹 벗겨내는 기분이야. 요즘 개인 활동이 많았어서 완전체 SF9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멤버들도 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일상의 어떤 순간에서 멤버들이 보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나처럼 고양이를 보면 휘영이를 보고 싶어진다든가 뭐 그런 거. 평소에도 자주 못 보시나요? 멤버분들끼리? 뭐 네, 자주 못 보지 않나요? 숙소가 달라서 네네네. 같이 숙소 사는 멤버들끼리는 자주 보는데 네네. 같이 안 살면은 조금 잘 못 보는 않죠. 편이에요. 네. 개인 활동도 있고. 네네. 아 지금 휘영님이 고양이를 맡고 계신가요? 아 여기도 고양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아, 아 많이 뵀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뵀어요? 인터넷으로. 아 그래. 네. 인터넷.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서 네네. 고양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기도 했고 네, 그래서 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휘영님도 잘생기셨네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오, 머리 긴 것도 되게 잘 어울리셨었는데 한참 기르다가 어떤 네. 계기가 있었나요? 힘들더라고요 기르는 게. 아무래도 이제 머리 감을 때도 좀 더 아. 오래 걸리고 말릴 때도 더 오래 걸리고 바닥에 그래서. 또 머리카락도 엄청 많이, 네, 많이 떨어져요. 저희 고양이도 머리 많이 길러가지고 아. 한번 잘랐어요. 저희 고양이? 아. 저희 고양이? 네, 저희 고양이죠. 예. 저희 고양이. 아, 저, 아, 그쵸. 저희 막내예요. 예. 아, 영균이시잖아, 그죠? 네. 네. 응? 창균. 네. 아, 창균 영균? 네, 뭐 아. 팬분들이 그렇게 엮으신다고 뭐 고양이고 막내고 아, 균이로고 네. 끝난다고. 아, 뭐 TMI. 오케이. 네, 네, 네 넘어가 보죠. 방금 아, 이거 방금 말했구나. 네. 방금 이제 저희가 들어오실 때 짐들을 다 맡겨주셨죠, 저희한테. 아, 네. 네, 네. 그걸 한번 이제 볼 때가 됐는데. 어 이거 인형을 치워야겠네. 네. 네 근데 짐을 꺼낼 때 네. 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거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짐을 꺼낼 때 조금 쑥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누구 거 짐 하면은 자기 스타일로 내 거 짐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내 거 짐. 태양 씨는 어디 유시세요? 또 엮으려고. 아 궁금해가지고.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별로 들은 게 없어요. 아 저도. 진짜요? 네. 아, 어? 아니, 유시, 성 유시 유시 어디가? 뭔가, 내가 뭔가 어. 경주희 씨 이런 거. 아, 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 별로 어,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대충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맞아요. 딱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 같은 유신가 하면 몰라 그랬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회련을 네.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짐 한번 보죠. 어, 굉장히 실생활품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 숙소에 있는 캐리어랑 똑같은 아, 캐리어. 진짜요? 네, 브랜드. 네이버 캐리어인데 이거. 아 그래요? 네. 아 착각했네요. 굉장히 절실하게. 어. 아 색깔 있어요.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쓰네요. G샥. 아 G샥. 이거 누구 거지? 내 거지. 아 우리 영빈님. 영빈님 거. 네. 내 거 짐. 어? 내 거. 영빈 씨께 하나 더 있는데요? 지갑이 아, 있다고 하는데. 그 네. 약간 너무 투머치일까봐. 네. 하나만. 아 맞아요. 네네. 아. 평소 시계를 좋아하시나요? 아 최근에 선물 받은 건데요. 네네.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저거 차고 다녀요. 근데 아 평소에 뭐 들고 다니냐고 하셔서. 네네네네. 아 진짜 리얼. 네.
제 시계. 알라리얼. 네. 아, 영빈은 말하는 게 뭔가 좀 뭔가 좀 뭐요? 신기한 텐션. 예. 아, 텐션이. 네. 아, 네. 약간 요 제 거. 아, 네네. 네. 내 거. 이거 말고도 시계를 많이 모으세요? 약간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어, 그래요? 네. 또 뭐 있어요? 갑자기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 시계 관심이 많으시다 하니까. 아, 네. 또 시계 몇 개나 뭐... 몇 개나 가지고 다니세요? 그 스마트워치까지 네 개 있습니다. 와, 시계 많으신데? 네네. 평소 시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시계에 관심이 많아서. 편해요? 시계 차고 다니면? 저는 항상 저도 한 몇 번은 시도를 해봤는데. 네네네. 굳이 이게 그러니까 시계는 정말 이제 시간 보는 거 말고는. 아, 그럴 수 있죠. 항상 저는 핸드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그 스마트워치가 있었는데도 안 썼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뭐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네네. 스마트워치는 또 이제 진동을 올려주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뭐 불편하시면. 네. 휴대폰도 좋으니까요. 네, 네. 휴대폰. 네. 쓰면. 사실 시계 나왔을 때 무슨 질문해야 되나 사실 고민 좀 하긴 했어요. 아, 최샥.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시계. 네네. 네. 틴트입니다. 누구 겁니까? 내 거 짐. 재윤님. 어, 이거. 네, 제 거예요. 베네핏? 네, 베네핏인데. 네. 그 베네틴트라고 하는 틴트인데요. 네네네. 네. 제가 평소에도 자주 애용하고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실제 제 용품이에요. 아, 그 혹시 입술이 그 입술이 세, 네. 입술이 색깔이 좀 없어서 네네. 저걸 바르면은 좀 생기가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좀 애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팬분들도 많이 아세요. 제가 워낙 자주 얘기해가지고. 되게 은근히 오래가지 않나요, 이 틴트? 엄청 오래가고 제가. 네. 6mm를 샀었는데. 아,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가 이게 아, 그런 얘기 안 했네요? 네. 제가 아는 거 조금 두꺼운. 맞아요. 그게 10mm고 더... 이게 아... 6mm인데. 아, 밀리리터. 어, 진짜 많이 쓰시긴 했어요. 지금 6mm. 한 6mm 중에 한 2mm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6mm 쓰고 또 그 생일 선물로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네네. 또 친구들이 선물 하나 해줘서. 네. 그것까지 비상용으로. 아, 근데 제일 지금 입술이 제일 빛나세요. 아, 네. 입술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여기 앉아 있으면. 어, 아, 제 입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재윤님은 엄청 네. 뭔가 느낌 자체가 네, 젠틀하시다. 어, 되게 네. 엄청 올바르게 자란 도련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아유, 약간 네. 그런 분위기 확 느껴져요. 아, 맞아요? 네. 피부도 되게 고우시고. 아, 이거 메이크업이고. 아니, 아무리 메이크업 했다 해도 여기 아, 막. 네. 평소에 피부도 되게 관리를 피부요? 하세요? 어... 엄청 좋으신데? 그 여드름이 잘 안 나긴 한데. 아, 부모님에게 물려받으셨구나. 감사하고 있는 아.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넘어가보죠. 또 몸은 좋으시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몸 좋으신 분들 많지 않나요?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고 예. 다 운동들을 해서 예. SF9 딱 치자마자 다 그 이렇게 몸 아, 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게 사진이 한 네 장인가 맞아요, 바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인성이 형 빼고 다 하거든요. 아, 인성이는 아기 뱃살이 있어요. 네. 뭐 네. 그런 맛도 있어야죠. 넘어가죠, 넘어가죠. 예.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 아, 휴대폰 뭐예요? 아, 뭐예요? 방금 뭐예요? 뭐였어요? 아니, 핸드폰인데 저 좀 이따 할게요. 네. 이거 할게요. 네. Fit and Healthy. Fit and Healthy. 이거 뭔가 약 키트 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거 누구 거지? 아, 내 거지. 오, 다원님 거예요? 네, 제 건데. 그 의외네요. 평소에 좀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아, 진짜로요? 아, 저 운동 좋아합니다. 아, 운동 그거예요? 영양제인 네, 줄 알았어요. 영양제인데 그 주기적으로 좀 바뀌는 편인데 지금 들어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종합 비타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징크라고 그 아연이 아, 있을 아연, 거예요. 네, 네. 그거랑 이제 비오텐 이라고 이제 맥주 효모인데 네. 저희가 머리... 탈색을 많이 하고 머리에 열을 많이 가하는 예. 직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아마 그렇게 먹고 있고 그 오메가3는 안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따로 개별로 포장이 돼 있어서 아, 네. 약간 다운의 이미지는 이런 거 전혀 안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저 되게 잘 챙겨 먹고 네. 신경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끝나고 11시에 맞춰서 프로틴 먹어야 돼요. 아, 그 시간도 있어요? 네, 저는 정해서 먹는 이게 되게 아, 철저해요. 네. 완전 관리 되게 탁탁탁 지켜서 아, 하고 그 운동하러 다니시는 거 네. 유명 그 그래도 가수분들 어디 네네네. 어디 다니는지도 대충 알고 있어요. 아, 저 어디 다니는지 알겠네요. 다리 건너시면 다리 밑에 있는 맞아요. 저는 회사 앞에 아, 그렇군요. 놀러 오세요.
헬스장 아 헬스 원정 헬스 하러 어, 네. 원래 상대 루틴대로 네, 맞아요. 운동을 해주면 좀 좋거든요. 또 기구도 더 다르기 때문에 네, 변형이 좀 생기면 그, 좀 먹는 자극부위도 네. 네. 다르거든요. 네. 오케이 아 좋은 대화 좋았어요. 이게 같은 등 운동이라고 해도 근대화 좋았어요. 근대화. 그게 좀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알죠? 네. 넘어가죠. 네. 핸드폰 누구 거지? 예, 네, 제 거지. 찬이 거. 우리 찬이네. 어우 이거 좀 바꿔야겠다 좀. 아 예. 나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아니 많이 깨졌어요. 아, 네. 아 이거 위험해요, 찬이 씨.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못 바꾸고 있습니다. 어우. 무슨 질문 한번 해볼까? 왜 깨졌어요? 아, 좋아요. 어떻게 하나 깨졌어요? 아, 그게 아마 촬영하다가 제가 실수로 차에서 내릴 때 떨어뜨려가지고 네네네. 네, 그때 이후로 네, 깨져 있습니다. 아, 진짜 케이스도 안 끼시고 원래 케이스 안 껴요? 아, 예. 그 깨지만 하네요. 아, 네. 케이스를 못 사가지고 네. 아, 혹시 시간이 없어서? 없어서. 네,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 그 그냥 검색만 하면 되는 건. 저랑 같이 게임하실 때 케이스 한번 사세요. 예. 아 게임 시간은 중요합니다. 아. 건들면 안 됩니다.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중요하죠. 지켜줘야죠. 예 네, 넘어가죠. 넘어갈게요. 예 네, 넘어갈게요. 예예 예, 예. 지금 한 반 한 네 분 했나? 이게 뭐예요? 제이 밴드 같은데 이거 누구 거지? 밴드. 그거 내 거짐. 태양님. 아 우리 태양님 밴드를 다 갖고 다녀요? 아 네 가방에 항상 밴드 넣어 갖고 다녀요. 자주 다쳐가지고? 네 막 그 막 무대하고 하면 네. 자꾸 제가 저를 막 이렇게 긁고 이래가지고. 아 뭐 반지 이런 거 긁히고 막 이렇게. 네, 막 손톱에 막 이렇게 긁히고 얼굴 많이 네. 상처 났었어가지고 네네. 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걸 또 들고 다니시는 분도 처음 봤네.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또 쓸 일이 또 자주 네. 하나씩 드릴게요. 증정용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여유 있게 가져왔어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네. 반지 같은 거 끼면은 네, 네. 저희 동작 중에 막 아,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이제 녹화할 때는 모르는데 맞아요. 잠깐 나와가지고 보면은 피 나오고 있어요. 네,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맞아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쓰시고 인증샷. 아, 밴드 인증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 옛날에 네. 태양님 초반 데뷔 네. 초 때 다치지 않았어요? 맞죠? 아 네 맞아요. 네. 그때는 다리 다쳤어요. 네 그때 다쳐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 예 일단 움직이고는 있어요. 네. 아 일단 움직이고 저희 멤버들도 네 뭐라 표현이 안 되네요. 네, 저희 네. 멤버들도 워낙 다 네.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예 네.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몸 조리 잘 예 예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자 만인의 필수품 누구 거지? 마스크 내 거짐. 글로우님 거. 아 근데 사실 저는 그 안 네. 넣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네. 하려고. 네네. 저는 닭가슴살을 준비했는데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안 넣었는데 가지고 왔네. 이제 매니저님이 급하게 네. 막 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한 개 마스크인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고 닭가슴살 여기 있짐. 닭가슴살로 한번 해볼까요? 그거 꺼내보짐. 어? 아니에요. 아 오케이 아니래요. 예. 하루에 닭가슴살 몇 개씩 드세요? 네. 많이 먹었을 때는 600g씩 먹었어요. 아, 거의 약간 로니 콜먼처럼 이제 아니 그때는 이제 로니 콜먼 이지 웨이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100g짜리로 6개예요. 150g짜리로 4개예요. 200g으로 3개. 와, 대박. 200g으로 3개. 너무 진짜 많이 먹는 건데. 그거 그 저기 뭐야? 완제품으로 드세요 아니면은 직접 다 삶아서 드세요? 아, 그 맛있는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뭐 그중에서도 막 그 좀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 염분 어느 정도 있어도 네네, 그래도 있어도 그냥 먹어야 되니까 일단 네네. 염분 좀 있어도 맛으로. 네네네. 아, 아 진짜 그래도. 잘 챙겨 드신다. 네. 요즘에도 계속 식단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식단 네? 한창 했을 때는 8%까지 뺐었는데 아, 체지방이요? 네. 한 야. 15%까지 이제 포동포동해졌습니다. 지금 15%예요? 지금이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로우님은 아, 뭐 몇 프로든 잘생겼죠. 네. 네. 몇 프로든 잘생겼죠. 좋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짐은 다 한 것 같아. 이거 있네. 뭐지? 꼬다리? 뭐라 하죠? 이거 잭? 잭. 잠깐만 지금 또 로우님 나오니까 몬베베들이 또 흥분을 했어요. 지금 두근두근 뭐 잘생겼다. 저게 포동포동이야? 우리 결혼할래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결혼은 죄송합니다. 네, 안 됩니다. 문제 들었죠? 안 된대요. 아직 조금 그만. 청혼 그만. 네 넘어가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 누구 거지? 내 거지. 휘영님 거. 내 거지.
아무래도 제가 유추를 해볼게요. 그 연습실? 네, 연습실에서도. 근데 이게 진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맞아요. 필요할 때 항상 없어요. 저거 저 휴대폰 사고 두 개 더 샀어요. 아, 계속 없어져서? 아니 숙소에서도 사라지고, 네. 회사에서도 사라지고, 네. 좀 사기가 근데 좀 저런 게 애매하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휴대폰에 아 다리 호물이래요. 아 휴대폰을 꽂아놓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아, 저희 저희 너무 새침해졌네요. 저희를 보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진짜 이게 거의 사실 뭐 매번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아 필요할 때 되면 항상 없고 또 사놓으면 또 나중에 또 필요할 때면 또 어디 간지 모르겠어. 맞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게 원래는 아이폰 매장 가야지만 파는데 아, 예. 그 편의점이랑 계약해서 뭐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이마트 아, 네. 연결돼가지고 네, 한 2만 원 정도. 이거 이게 2만 원이라고? 비싸더라고요. 야, 와 애플이 선을 세게 넘었네. 아, 이거 2만 원에 판다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와 진짜. 저는 애플 사랑합니다. 뭐 연락 기다릴게요. 네. 저도 사실 애플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냥 말 한번 해봤는데. 예. 근데 너무 비싸긴 한 것 같아요. 2만 원이면. 다음 지금 것도 다 해본 건가요? 다 해본 것 같은데 우리 주원님은 혹시 뭐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짐이 별로 없나요? 아, 근데 저는 되게 네. 그 네. 아, 뭐라 마음의 짐이요? 네, 저는 마음의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아, 몸을 되게 가볍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 네, 진짜 정말 휴대폰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가방도 안 들고 다니세요? 아, 웬만해선 잘 안 들어요. 정말 뭘 갖고 가야 되는 날만 들고 웬만해선 아. 정말 그냥 그냥 갑니다. 마음의 짐이 뭐가 그렇게 많으실까? 아, 뭐 그냥 살다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뭐 네, 화이팅. 그쵸, 예. 기운내, 기운내.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SF 여러분, 아, SF9 여러분들의 물건을 하나씩 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SF9 여러분들이 요즘 스스로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펼쳐 볼 건데 여기 키링에 키링 어디 있어? 여기요. 아, 그렇군요. 저기 키링에 아홉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적은 메모들이 있는데 저희가 펼쳐서 읽으면 이게 어떤 멤버가 적은 건지 한번 맞춰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버텨라 즐겨라. 버텨라 즐겨라? 네. 아. 버텨라 즐겨라. 제가 맞추는 거죠? 네. 저기서 방금 돼요. 기침이 나왔거든요. 네. 조시? 조시 맞나요? 네. 이게 무슨 네. 어떤... 그러니까 그 못 버티거나 못 즐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시절을 잘 넘기고 보니까 네. 잘 버티고 즐기면 잘 넘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보통 뭐 네, 하면서 네. 많이 즐기세요? 아, 저는 근데 되게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해요. 막 공방 같은 데 가서. 저도 얼마 전에 공방 한번 갔다 왔어요. 무슨 공방 다녀오셨어요? 그 의자 만들었어요. 아, 목공 쪽으로 가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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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제 도자기나 향수 쪽으로. 향수? 네, 향수를 좀 많이 만드는데 네. 또 한번 스위치에서 한번 서로 같이 가보는 것도 네. 목공 되게 좋아요. 나중에 소프트 대패질하는 게 되게 마음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게 갈려서 만졌을 때 이제 스르륵 흘러가면 부드러우니까 그때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야. 향수 공방 어디로 가셨어요? 향수는 이제 선릉 쪽에 있고요. 네. 도자기는 강릉 쪽에 있고. 강릉? 이제, 네, 강릉 쪽에 있고. 주호님 말씀하시는 게 세상의 이치를 이미 깨달으신 윤기로워진 광택나는 네. 말투네요. 네, 그래서 버텨라 즐겨라가 나왔습니다. 우리 네, 주호님 네. 버텨라 즐겨라. 네. 다음 거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 창규 씨가 한번. 뭐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물음표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누굴까요? 로운? 인간관계면 로운 씨 아닙니다. 휘영? 아, 인성이. 휘영 씨도 아니고 인성 씨도 아니에요. 아, 상현? 다원이구나. 생각보다 형이야? 한 번도 안 났어요. 천 태양이 아니야? 영빈이 형이겠지.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아, 영빈입니까? 네, 접니다. 아~ 네, 영빈님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안 나오는 것처럼 제가 네. 되게 인간관계를 안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좀 어려움을 느껴요. 어떤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서 느끼시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아 그거 말고요. 네. 그냥 뭔가 그 유지해 나가는 이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 사람을 네네. 대하는 네 사람에 대하는 좀 그런 법 네. 나만의 태도가 저의 태도도 변하고 왜냐하면 네.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네. 아 막 약간 이해하다가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또 안 되고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서 네. 좀 어렵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어, 최근에. 네네. 영빈이 딱 볼 때는 뭔가 안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거 써주신 것처럼 안 그럴 것 같아서 네네네. 더 멤버분들이 더 못 맞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되게 무겁게 쓴 건 아닌데 네네네네. 네, 되게 무거워졌네요. 근데 인간관계가 원래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사연 되게 많이 봅니다. 아~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연이에요. 네네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럼 반대로 인간관계에 제일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빈님이 뽑았을 때 네. 네, 가장 얽매이지 않는 뭔가 자유의 몸. 저는 사실 멤버들 보면 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네. 좀 생각이 많아서 다들 네. 다 어려운 걸 알지만 그나마 그 중에도 이 친구가 아 우리 휘영님 네 저요? 제가 휘영이한테 막 진지하게 네. 얘기할 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부럽다고 그러니까 멋있다고 아. 휘영이한테 멋있단 말을 많이 해요. 네네. 약간 휘영이는 멋있어. 그냥 고 그냥 해. 아. 막 약간 뒤에 안 돌아보고 no back. 네. 응. 약간 그런 성격이 너무 좀 보기 좋더라고요.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아, 피곤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화장은 지우고 자자. 다원이요.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네, 피곤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태양이다. 화장은 지우고 자자. 영균이구나. 재윤 아닙니까? 아닙니다. 찬이. 찬이 아니지. 찬이 님도 아니에요. 아, 영균이야, 영균이. 아, 인성이. 예, 인성님. 아, 로운인가? 아, 인성이요. 아, 네, 인성씨예요. 인성이 아. 형 메이크업 안 지우고 잘 때 진짜 많은데? 그래서 쓰신 거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지 아. 몰라요. 아, 나, 아 인성씨 자신한테 네, 피곤하겠지만 네. 화장은 지우고 자자. 안 지우고 자요? 네, 진짜 피곤하면. 제가 같이 사는데 네네. 그 인성이 형은 이제 잘 말해야 돼, 이거. 너무 귀여워요. 네. 항상 너무 귀여운 상태로 딱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 인성이 형, 네. 인성이 형 이제 잘 때 그냥 급 잠들거든요. 네네. 그 토끼가 잠드는 영상이 있어요. 아 갑자기 토끼가 잠드는. 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턱 뛰어가지고.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렌즈를 잘 안 빼고 자요 인성이 형이. 아이고. 아, 아니면 뭐 안 좋은 헤어 거 다. 피스 뭐 붙인다거나 그럴 때 그것도 잘 안 떼고 자서. 어 그냥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상 가서 그냥 바로 눕는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헤어피스도 안 떼고 렌즈도 아이고. 안 빼고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자는데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아 형 씻고 자라고 형 씻고 자 이러고 다시 자고 귀여워요 인성이 형. 참. 손이 많이 가는 형이에요. 이야 제가 인성 씨를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그럴 거 왠지 그 저 상황이 그 상상이 돼요. 지우고 잘게, 지우고 잘게. 우와, 와, 정확해. 것 같아요. 와, 비슷해요. 정확해, 정확해요. 아, 그 멤버들끼리 있을 때도 이 말투예요? 네. 아, 뭔가 보고 싶네요. 친하지는 않지만 네네. 뭔가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좀 순한 느낌. 아, 되게 아, 예스맨이에요, 되게. 뭐라고? 예, 네. 예스맨이고. 느낌이라서. 예스맨이고 이게 되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되게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밖에서. 근데도 딱 만날 때마다 기현아 왔어. 뭐 먹을까? 그래. 약간 이런 말투. 상상돼요. 네. 약간 이런 말투. 음성 지원됐어요 네. 지금. 네. 근데 또 막 뭔가 막 낯을 가린다는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인성 씨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성 씨. 한번 볼까? 뭐예요? 좀 짧은 것 같아요. 짧습니다. 나는 진지하다. 아, 이거 영균이네요. 이거 휘영인 것 같은데요? 나는 진지하다. 찬이, 찬이. 두 분도 아니에요. 로운이. 그래요? 로운 씨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아, 태양이, 태양이, 태양이. 예, 태양이에요. 태양이구나. 네. 그 와중에 남이다. 다른 사람 고르고 나는 진지하다. 무슨 의미? 그대로 그냥 진지하다인가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예, 뭐 항상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좀 어필을 해봤습니다. 어떤 오해? 어떤 오해 속에서 살고 있나요? 그냥 좀
그 진지한 거를 보고 웃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네? 지금 아, 지금 이게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건데 어필. 그 웃기려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아~ 진짜 진지한데. 그래서 글씨도 진지하다고 썼는데. 어 나는 진지하다. 딱 이렇게 네.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한번 좀 진심을 담아서. 잠깐 지금 휘영 씨가 뭐 말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모두가 사실 진지한 걸 알아요. 태양이 형이. 네. 그게 웃긴 거예요 사실. 아. 근데 그거를 막. 네. 뭐 근데 사실 더 어필하면은 네. 더 웃기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사실 더 어필하면은. 제가 보기에 조금 어느 정도 계산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 매번 진지하지만. 네. 우리 휘영 씨가 네네. 봤을 때 제일 진지한 타이밍이 언제예요? 태양이 형은 네. 무대할 때 빼고 무대할 때 빼고 제일 진지한 타이밍. 근데 사실 24시간 다 진지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단 한 그런... 순간도 그 긴장감을 늦추는 적이 없어요. 태양 씨가 그런 캐릭터였군요. 근데 이거는 좀 존경하게 되는 약간 진짜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아 지금 주원님 네. 아 주원님이 왜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네. 제가 1층 화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네네. 되게 진지하게 키우는 식물한테 물을 넣는데 아~ 보통 이제 분무기로 물을 주는데 그 세면대 물에다가 그냥 갖다 넣었더라고 식물을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먹어 이러면서 먹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길래 마셔 혹시 키우는 거야 아니면 고문하는 거야 네, 근데 그럴 때도 되게 진지하게 저희는 오래 아~ 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웃긴 포인트인 건데 아~ 맛있게 주네 그때 그래서 저도 조용히 그냥 나갔거든요 아 이건 건들 때가 아니구나 아 태훈 씨 이런 캐릭터인지 네. 몰랐어요 어 많은 네. 걸 알고 근데 왔는데. 정말 그 뭔가를 대할 때 네. 그 좀 진지한 자세를 태도를 취해야 네. 그만큼 진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 진지하게 혹시 대하세요? 어떤 걸요? 뭐 하실 때? 저는 아 네 웬만하면 진지하게 대합니다. 어 네 좋은 자세인가요? 네 아 좋은 자세.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아, 뭐가 웃기다고 하는지 알겠네요. 뭐가 웃기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약간 진지한 바이브에서 오는 뻘한 그 웃음이 약간 있어요. 저 마음에 들어요. 저 텐션. 네. 약간 현우 형이랑 또 다른 약간 뻘함이 약간 있는데. 좋은데요? 더 해야 해 나야. 더 해야 해 나야. 이거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나한테 말해서 나야라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재윤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군요. 다원이야. 진지하게 틀렸어요. 다원이 형 같아요. 나야. 그러니까 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구야? 너 이런 더 해야 것처럼 돼, 나야. 나야 이런 것처럼. 더 해야 돼 땡땡아.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찬이 아니고. 아니. 아 더 해야 해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서구 형? 인성이 형? 로운이? 인성이 형 했는데. 맞습니다. 로운인가? 로운이. 로운 씨. 아. 모르겠어요? 아 생각해 봅시다. 더 해야 해 나야. 이걸 쓴 이유를 한번. 더 해야 해 서구야. 뭔가 약간. 예, 그 끝이 없잖아요. 후회가 없는 선택은 없잖아요. 그쵸, 항상 후회가 따르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만족을 못 하겠는 것도 있어요. 어떤 모든 면에서? 예, 모든 면에서. 어.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막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좀 풀려버리면은 네.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네.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시도하는 스타일인가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손댈 수 없는 어떤 선을 넣어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아쉽겠지만 넘어버리고 네, 제가 건들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이제 계속 그러려고 하는 편이죠. 아. 근데 후회가 남아야 다음번에 했을 때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네. 아니, 진짜로. 좋은 말이네요. 네, 후회는 남아야 좋은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해도 후회는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무조건 남죠. 네. 근데 약간 그렇지만서도 그냥 일만의 후회가 남는 게 그냥 싫은 것 같아요. 아, 그 아는데도 찝찝해. 네. 잘했을 때도 뭔가 잘은 네. 했는데 모르겠네요. 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후회감이 지금의 또 로운 씨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하나, 둘, 셋. 화이팅. 멤버들이 바로 손절을 하셨어요. 아니요, 타이밍을 못 참았어요. 뭐 하려나 이거 보고 있었어요. 얼른 분위기를 없어요. 태양님도 방금 좀 벙쪘거든요. 좀. 전 뭐 태양님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 둘 셋 뭐 조용해 뭐 이런 거 할 줄 알고 아. 조용히 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기 좋다요.
우리 동갑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 살 많습니다. 거의 아, 그래요? 네. 동갑 같은 형. 동갑 같죠, 뭐. 96 아니에요? 저 96년생. 아, 97이세요? 97. 아. 네. 생일이 빨라요. 넘어가죠, 넘어가죠. 네. SF9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입니다. 타원이요. 영균, 영균이다, 영균. 재윤이 형. 재윤이 형. 아, 이거 찬이다. 어, 지금 아, 이거 찬이야. 찬이다, 찬이다. 지금 찬일 수도 있겠다. 아예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나요? 예. 네. 그럼 뭐지? 재윤이 형이라. 인성이 형? 나 아닌데. 우리 한 회장님 아니야? 왜 한 회장님이신가? 다원이 형. 다원이, 다원이. 다원인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까 나왔어요. 아, 찬이. 휘영이요. 어, 맞습니다. 휘영이. 네. 휘영님입니다. 아. 네. SF9 많이 사랑해 주세요. 딱 그 목적인가요? 아 근데 이게 질문지를 사실 네네.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아, 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제 컴백도 했고 네. 어쨌든 저한테는 사실 되게 중요한 앨범이고 네네. 그리고 약간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는데 이번에 좀 더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 네. 그럼 많은 분들 이번 싱어 트라우마에서 내 파트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다? 하나 알려주실래요? 어, 우리 팬분들이 더 딱 찾아보실 수 있게. 아 이거 그냥 몸으로 보여주세요. 이거. 어? 솔직히. 가슴 아 근데 아, 춤도 춤인데 사실 네. 가사에 조금 신경을 많이 아. 쓰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사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가사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가사 네네. 많이 보면서 들어주세요. 아, 예, 휘영님이 쓴 가사가 좀 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네, 파트. 우리 네 트라우마에서 우리 휘영님 파트를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두 어 아직 세 개 남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다원이요. 다원이요. 이거 다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얻었지? 100% 다원. 이거는 다원일 수밖에 없는 게 형이 평소에 많이 말하는 거. 와 소름 돋는다. 동기부여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세요? 저는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제가 느꼈을 때 네네. 무언가에 뭔가 좀 공경에 처하거나 제가 뭔가 목적성이 좀 생길 때 네. 좀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아 극한의 상황까지? 네. 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극한으로 네. 내 그런 자신을 대본다? 뭐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스스로 피곤해진다던가 스스로를 계속 좀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뭐랄까요, 강인해진다 해야 되나, 좀 성숙해진다 해야 되나. 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남천동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리더 영빈 씨한테 네네 많이 성숙해지셨나요? 최근에 다원이랑 진지한 대화를 좀 많이 해요. 둘이서.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아요, 요즘은. 다원이한테 그 생각하는 그 깊이부터가 근데 좀 안쓰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원이한테 기대하는 게 약간 웃음 코드가 있는데 그쵸, 네. 생각보다 다원이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요청하면 네네. 다원이가 약간 지치죠. 네, 약간 한계를 느낄 그쵸, 때가 네. 있을 텐데 그래도 묵묵히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멋있다.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방금 웃는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넘어갈까요? 아 네. 느낌이 좀 묘하네요. 그니까요. 확실히 저거 그 남천동 때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나이가 좀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쵸, 한 5년. 예, 그쵸. 저 그때 22살 전이었죠? 이때였으니까. 이야. 제 내년이면 28이거든요. 아. 좀 그때 그쵸, 모습을 못 보겠는 것도 있고요. 아 오늘 집 가는 길에 한번 봐야겠다. 아무리 너무 오래됐어요. 모두에게나 그런 영상이 하나씩 예, 있죠. 예, 예. 마지막 거 한두 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인가요, 제가? 아, 저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전 사실 잠이 많습니다. 찬이다. 딩동댕. 아 찬이 씨 잠이 많아요? 아 예, 네. 제가 잠이 좀 많습니다. 평소에 몇 시간이나? 20시간? 아 20시간은 아니고요. 한 네. 14시간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와, 최대가? 최대가? 네, 최대가 이어서. 아 양호하네요. 네. 저희 그 저기 형원 씨는 이틀을 내리 잔 적도 있어요. 와. 아 한 번도 안 깨고요. 아 중간에 잠깐 이거 했다가 이러고 다시 물 화장실인가 물 먹고 다시 잤다 그러더라고요. 아~ 와우. 보고 배워야겠다. 제가 좀 더 배우겠습니다. 화이팅. 멤버분들이 많이 깨워 주시나요? 화이팅. 좀 잘 안 일어나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워낙 좀 개인 스케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네. 잠을 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 많았어 가지고. 아 그게 네. 잠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약간 스케줄 때문에 오는 그것도 있군요. 예.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고민하는 순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일지도 모른다. 좋은데 지은 형밖에 그쵸? 안 나. 저. 지은 씨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그 막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할 때 많잖아요. 네네. 그러는 순간도 이게 잘 되고 그러니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고민도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딱 질문지를 받았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좀 막 방어하기도 하고 생각들이 네네. 막 결정을 못 하고 막 힘들 때 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네. 뭔가 이 좀 편해지지 않나 위안이 좀 내 자신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약간 네. 멋있는 생각이 깊은 그룹이네요. SF9이 그런... 전체적으로 그래요. 인성이 형이 없어서 좀 그런 부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인성 씨는 어떤 파트를 맡고 있죠? 한층 가벼워지거든요. 마일드해지거든요. 저희. 아, 그쵸, 그쵸. 100번 이해합니다. 네. 인성이 형은 이제 여기서 춤추라 그러면 아, 막 추죠. 춤 췄을 네, 거예요. 맞아요. 아, 다음 글은 너무 네. 아, 여기까지 나 자신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또 심야에도 시그니처 토크를 해야 합니다. SF9 여러분의 이번 앨범 컨셉이 기억에 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이런 내용이던데 자세히 혹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나오셨군요. 네. 네, 이번 앨범이 저희 프리퀄 앨범이에요. 네네네. 저희 글로리 시리즈 세계관의 이전의 스토리를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네네. 약간 영화 볼 때 프리퀄 하면 약간 재밌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본편에서 저런 게 나왔구나. 예예. 라는 어떤 그런 재미 요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전 시대에 멤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트라우마들을 깨서 모였다. 라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깨서 모였다. 좋습니다. 기억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억들을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아우 주호님 저희가 그 펜시브 뭔지 아세요? 펜시브?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덤블도어 네. 방에 이렇게 기억 꺼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저희가 네네. 또 가져왔습니다. 네. 펜시브 띄워주세요. 그걸 네. 진짜 그거 잘라. 솔직히 뭐 궁금한데 그게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아, 진짜요, 진짜요. 되게 대단한 시즌 아니었던 것 같은데. 펜시브. 아, 이제 좀 풀렸구나. 아, 좋습니다. 지금 펜시브 위에 단어가 있나요, 지금? 나오네요. 당첨 공포 유치원 SF9 X 콘서트 하루 비포 사랑. X 궁금하다. X가 뭐지? 싫다는 뜻인가? 같은데? 뭐 먼저 해볼까요? 아니 X도 키워드예요.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키워드. 몇 개 골라서 당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첨. 당첨을 먼저 얘기해보자고요. 그 질문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아네. 예. 아, 당첨. 뭐가 제일? 아 당첨. 네 당첨할까요? 당첨. 네. 자 당첨. 인성 씨의 제일 행복했던 핵심 기억인데 로또 4등에 당첨된 적이 있대요. 진짜로? 4등이요? 얼마지? 100만 원? 15만 원. 사본 로또인데 1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야 이거 정말 나빴다. 그러니까 인성이가 인성이가 이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15만 원이면 나만 이래? 15만 원이면 뭐야 갑자기 정정 나는 15만 원이면 멤버들이랑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먹겠어. 네. 오 예. 없으니까 보내버리네요 인성 씨. 인성 씨 없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가죠. 네네 예.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저희 당첨했고요. 네. 나머지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X 궁금한데 X 가능할까요? X가 찬희 씨의 기억이에요. 예, 찬희 씨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X가 됐습니다. 왜 그랬어? 아직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제 행복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행복한 기억들은 많았는데 네네. 그 중에서 손꼽을 만한 게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행복은 저희 SF9 멤버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근데 아직 지금 안 왔다. 네, 그게 저는 아직 멤버들의 그 꿈과 열정 아직 더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행복이기 때문에 딱 하자마자 멤버분들이 이러면서 동시에 터지셨어요.
확실히 진지해요. 뭔가 어떤 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찬희 씨한테? 저는 일단 잠이 가장 요즘에 행복하고요. 아, 잠잘 때. 때. 네, 그리고 게임할 때, 그리고 팬분들 만날 때, 네네. 춤출 때, 연기할 때. 아, 이렇게 보니까 행복한 게 정말 많네요. 네. 다네요, 다. 우리 판타지 분들 볼 때도 너무 행복하고. 그 우리 찬희 씨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아, 네. 사람이었네. 네,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네. 네. 이 질문을 통해서 네. 이제 찬희 씨는 행복한 사람. 네. 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죠. 다음 키워드. 엑스 네. 했고요. 당첨했고요. 공포는 뭐예요? 공포. 공포. 사랑 어때요? 사랑. 사랑도 땡기긴 공 사랑. 뭐 할까요? 공포랑 사랑. 공포할 수 어차피 다 사랑. 해야 돼요. 사랑. 어차피 다 하는 거죠. 네. 그 사랑으로 한번 가보죠. 사랑. 아, 사랑. 사랑. 자, 태양 씨가 가장 지우고 네. 싶지 않은 기억은 그렇죠. 내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란데. 그렇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물어봐도 돼요? 아, 이게 그 어떤 마음? 어떤 특별한 기억 같은 것도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 뭐 그런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기억 남는 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되게 어떤 사람들이나 팬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그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 뭔가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미성년자 때 이제 연습을 시작해서 데뷔를 막 하다 보니까 네네네. 팬들을 대하는 게 잘은 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지금이랑 그때랑은 좀 달라요. 네, 지금은 진짜로 그때보다는 조금 더 한 사람으로서 팬을 보게 되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많이 요즘 느끼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태형 씨 생각이 깊네요. 깊어요. 좀 이제. 공감되시죠, 근데. 아, 너무 공감되죠. 네. 공감돼요. 이게 뭐 팬 사인회, 뭐 팬 네. 미팅, 팬 콘서트 네네네. 이런 한 분 한 분 오시는 게 그냥 단일의 한 팬이 아니라 그냥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느낌이라서 네. 지금 태양 씨 나오니까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아까 화분 생각밖에 안 난다고 댓글이 계속 달리네요. 화분 물고문했던 거. 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너무 아낌없이. 화분 사랑해요. 화분 사랑해요. 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지금 남은 게 꽤 많네요. 하나 골라주실래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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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포. 공포는 영빈님의 영빈 씨의 핵심 기억입니다. 어릴 때 가족 여행 가기 전에 귀신을 보셨다고? 네네. 아 이게 약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인데. 네네. 이거 되게 많이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팬분들은 다 아실 것 같고 그 자기 전에 귀신을 봐가지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귀신을 보기 직전에 네. 저희 누나가 네. 저한테 영빈아 무서워 같이 자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려고 했는데 네. 비안에서 딱 뒤돌아봤는데 귀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침대에서 이렇게 딱 뒤돌아봤는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혼자 잘 때예요? 위에 형 있고 네. 저 있고 네. 그래서 무서워서 누나 방으로 뛰어가서 네. 누나 나 귀신 봤어 무서워 같이 자자 했는데 누나가 아 뭐래 빨리 가서 자 제가 했던 말을 누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거실 있잖아요. 휑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핵심이고요. 아, 네. 네. 그 귀신을 봤다. 네. 어떻게 생겼던가요?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약간 애기 귀신이었는데 이게 결말로 가자면 그 집에서 귀신을 너무 많이 봐서 네. 결국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해결을 해주려고. 네. 와 진짜였구나. 네네. 그래서 했나요? 해결이 됐어요?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 뒤로 영빈 씨는 귀신 본 적 없고. 네, 그 뒤로는 없고 그 방이 하필 그 신혼 네. 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네. 그분의 또 그분이 자식분이 또 돌아가시는 사건 때문에 네, 그 신혼 부부가 그 이사를 못 가다가 결국 이사를 네. 갔다는 그런 방송. 아, 이 와중에 인성 씨가 방송 보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인성 아, 형. 근데 진짜. 형, 근데 좋은 얘기. 네네. 너무 재밌었다. 근데 진짜 무섭네요. 네네.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네. 뭔가 자세히 들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귀신 얘기에 대한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잘 때 옆에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뭘까요? 인성 씨
날 따르는 스테미 전화 연결된 것 같은데요? 인성 씨 안녕하세요. 인성 씨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인성입니다. 아 역시 인성 씨 오시자마자 한층 가벼워졌네요. 네 아니 거기 지금 네. 제가 없는데 네네 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져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아 이제 안 해요? 예, 예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아 나 지금 랩도 준비했는데 ability back about the reality. 아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런 바이브가 아니에요 오늘. 아, 아저씨 아니 오늘 가. 오늘 진지한 바이브예요. 가라고. 아, 우리 지금 진지해. 합류 안 돼. 어 내가 왜 볼이 빨개지냐. 아 참. 어디 근데, 뭐예요 죄송한, 지금 죄송한데 한 번씩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 들어가시래요. 네. 윤석씨 오늘 씻고 자야 돼. 예 뭐라고요? 오늘 씻고 자라고요. 렌즈 빼고. 아 상혁이야? 아니 그 인서지 그 평소에 그렇게 안 씻고 주무신다고. 아니 그건... 형이 잘 씻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니까 한번 씻고요. 내년 이제 구정 때 한번 또 씻고요. 아 분기별로 씻으시는군요. 저는 월드컵처럼 네네. 4년에 한 번씩 씻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처럼 잘 씻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씨 덕분에 한층 가벼워진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아니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몇 시에 끝나요 그거? 저희 곧 끝나요. 끝나요? 네. 연장 안 돼요? 그 다음에 따로 혼자 나오세요. 예. 아, 다음에 저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끊어요? 아니면 어떻게요? 아, 지금 끊어요. 지금 끊어요. 끊어. 예. 잘 가. 잘 가. 스펠리비리. 베이스. 네, 들어가세요. 야, 진짜 텐션이 아 좋습니다. 저런 느낌이시구나. 아우. 저 정도 저기 그 언저리. 그 정도 언저리. 예. 키워드 바로 보죠. 아 인성 씨 때문에 네 얘기 잠깐 끊겼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뭐 한번 해볼까요? 유치원. 유치원 네. 한번 가보죠. 유치원. 휘영 씨는 가장 오래된 기억으로 유치원 시절을 뽑았는데. 네. 오래된 기억으로 유치원? 뭐 이게 네 다들 유치원 때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어땠어요? 좋았죠. 일단 좋았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저는 그 유치원 하면은 재롱잔치 맞나? 그 큰 북을 울려라 뻥뻥뻥 이거 저 제가 큰 북 쳤거든요. 그 기억이 있어요. 아 저는 되게 다양해요. 뭐 엄마 지갑에서 1,000원 빼가지고 주사기 장난감 샀다가 절도를 맞은 기억. 주사기 장난감. 네. 주사기 장난감이 뭐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주사기 장난감을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는 척 하다가 진짜 잠들었던 기억.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유치원 뭘 배운 거죠 거기서? 아 근데 그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기억이니까 네. 거의 블랙 위도우처럼 말썽 피울 때 사실 지금은 못 그러잖아요. 아 그쵸 뭐 못하죠. 네. 그러니까 막 지금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SF9의 존재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는데 그냥 쉬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런 천방지축이었을 때가 짱구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알았으면 더 즐겼을 걸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저는 유치원 때 제 첫 뽀뽀를 뺏겼어요. 뺏기셨어요? 네. 아 진짜로요? 네. 그 기억이 나요? 네. 너무 강렬해서 갑자기 대뜸 저한테 뽀뽀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넘어가죠. 예, 넘어가요.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살 때 그때였어요. 네. 지금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다원 씨 프로틴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아 그 밑에 있어가지고 구비가 돼 있어서. 아 그럼 얼른 빨리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키워드 보여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콘서트 할까요? 아니면 콘서트 가볼까요? 좋습니다. 콘서트. 네. 아 우리 주호 씨의 기억이에요. 네. 주호 씨의 가장 행복한 기억은 콘서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들이 이제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활동을 많이 다들 하다 보고 오랜만에 보면 어 가장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다 같이 모여서 콘서트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어 제일 먼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현실. 대면 콘서트 한 지 되게 오래되셨죠? 저희가 19년도가 아마 마지막이었어요. 아, 저희랑 똑같네요. 거예요. 저희 예, 예. 우리 20년도 완전 초에 했잖아요. 아, 팬미팅 네. 콘서트. 네. 저희 19년도 네. 완전 말 때 하고 저희, 네. 다 그쯤이었을 거예요. 네, 모든 맞아요, 가수들이 맞아요. 아마.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많이 가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게 콘서트라서. 콘서트에서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저희 초반부에 이제 한창 막 달리고 앞뒤로 막 터치 쏘고 이런 더워서 막 그러고 있다가 앵콜 때쯤 가면 다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몸이 약간 리셋이 에. 되죠. 조금. 다시 한 몇 곡만 더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러닝 네네네. 타임만 좀 더 있다면 근데 뭐 지금 한다면 더 하고 싶은데 좀 빨리 다 좋아져서 돌아가고 싶네요. 하, 좋습니다. 저희도 콘서트 좀 하고 싶네요. 뭐 괜찮으시지 않을까? 아마 내년에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렇게 SF분들의 SF 아,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SF분들이라고 하네요. 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SF9분들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체크아웃 할 시간이에요. 얼른 체크아웃하고 우리 다원씨 프로틴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심야아이돌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건데 가입 조건이나 방법 그런 건 없고요. 출연을 하신 이상 이제 자연스럽게 가입은 되신 거고요. 인증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따 노래 들으면서 그때 모여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이게 멤버십 가입 선물입니다. 우와. 저희 이게 좀 키링인데 앞에 이제 설명이 나왔고 저거 좀 봐주시면 저희가 매번 말해가지고 한번 설명 좀 띄워주실래요? 바로 네. 나오나요? 아 일단 오시는 분의 하나요. 출연하시는 분들의 하나요. 네네. 드리고요. 이거 한정판이고 데뷔하시는 분만 받을 수 있고 제가 판매를 안 해서 굉장히 가치가 네네. 귀합니다 지금. 오~ 예. 이거 가지려고 굉장히 데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이거 가지려고요? 네. 예, 예, 와. 예. 이거 미드나잇 아이돌이라고 써있고요. 네. 체크인 22시 네이버 나우 네네, 심야 맞습니다. 아이돌 저희 거는 이제 색깔이 파란색 보라색으로 따로 있고 네네. 오~ 네, 그리고 키링 선물 드렸고 그리고 거기 보너스 선물이 있는데 보너스 선물 어딨을까? 뭐가 또 있어요? 휘영 씨가 이거 아이패드 아니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집히는 만큼 집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네. 두 개 집게 해드릴게요. 하나. 선물 팀에서 두 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인당 두 개죠. 그냥 물질적인 것도 있고 네. 물질적인 게 아닌 것도 있어요. 형이가 하나 더 뽑아. 아니 형이가 뽑아. 형이 네가 두 개. 그러니까 뭐 명예 이런 거 나오진 않겠지. 두 개 뽑았습니다. 네. 뭐 저부터 할까요? 네, 상관없어요. 제 생각보다 괜찮네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던킨 도넛츠 3만 원권.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 오케이. 네. 다음 거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 바꿔드릴게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두 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취향적이겠다. 거기에 두 개 같이 있잖아. 골목 나오면 있고 그 골목 옆에 하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네. 넘어가 보죠. 아, 어딘지 저도 짐작이 안 가요. 네. 자, 이제 네. 진짜로 우리 SF9의 트라우마 들으면서 또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네. 뭐 얘기 안 하신 찬이나 로운이나 뭐 마지막 팬분들한테 인사할까요? 찬이가.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심야 아이돌 나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고요. 우리 판타지 여러분께서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SF9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첫 방이에요. 내일 첫 방. 첫 방. 내일이 뮤뱅. 아 내일 뵙겠네요. 자 이제 진짜로 SF9의 트라우마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린 우리 인연이 the end. Oh no.
wanna be us 쉬어가는 intermission을 뿐 우린 be us 걱정하지 마 서로에게서 서로의 배 내가 지킬게 그니까 넌 stay with me wait drama 내 design 비극적인 내 삶 그 drama는 떠올려 내 앞을 채우는 백사 내게 내 앞을 맡겨 keep the memories in the back 호주한 the male version of Venus we can never be apart never never 흩어져버린 우주 속에 그 빛들이 yeah yeah 아픔은 나게 더 분노와 끌 수 없는 와에 더 You'll become my trauma inside my mind You'll become my trauma, trauma, trauma 바꿀 거야 drama I love so fine 내 운명은 스스로가 다시 쓸 거야 Cause you hit my trauma Cause you hit my trauma I'm a kind of 슬프게 저 탱고 너의 향기 been home 여섯 스텝이 꼬여도 우린 계속 keep going 너도 알고 있어 우리 필연이야 처음부터 다시 써 I can't no more trauma inside my mind I can't no more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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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trauma turns me into drama I love so fine I know it may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어제 야근까지 하면서 할 일 다 해놨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그런데 분명 세 번 저장한 그 파일이 내 문서함에 없는 거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얼른 일을 끝내는 게 우선이었다.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도 만들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6시 다들 다시 퇴근 시간이 됐다. 회사에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서 얼른 얼른 짐을 챙기고 있는데 옆자리 선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밥 먹으러 가자. 너 점심도 안 먹었잖아. 아 그렇지. 나 오늘 점심 못 먹었지. 밥도 못 먹고 이런 건 서럽지만 그런 나를 챙겨주는 선배는 있다는 게 참 마음 따뜻했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아이고 참 이렇게 파일이 날아갈 때가 가장 이게 무슨 아, 참,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월요일에 무너지죠. 심지어 세 번이나 저장한 그 파일이라는데 아이고.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세 번을 저장했는데 그래도 없어. 세상이 무너지죠. 그 상황에서 또 밥이라도 챙겨주는 선배가 있다는 건 참 아 진짜 절망적이다. 네. 그래 밥 먹자고 하는데 밥은 챙겨 먹어야죠. 다 밥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아 혹시 창희 씨도 그런 분 있어요? 밥 먹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망적인 순간일 때 밥이라도 챙겨주는 그런 사람? 뭐 밥 저 있잖아요 저. 아 예. 아 그러니까 멤버,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멤버들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밥 시간 되면 제때 먹기 때문에 좀 늦게 나와서 섭섭해요. 아, 네 빨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문자 번호 샵 7171번 심야아이돌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네. 네, 이제 체크아웃을 할 시간이죠. 네. 아, 오늘 우리 SF9 분들 오셨는데 윤상이가 안 와서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태양 씨의 되게 새로운 모습도 보고 다원 씨가 저렇게 약간 점잖게 바뀐 것도 보고 참 예. 많은 걸 알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뭐랄까 심야 아이돌 진행하면서 제일 조금 수상한 텐션이었어요. 아. 조금 처음 느껴보는 느낌. 창희 씨도 네. 뭐 저기 뭐야 몸 안 좋으신데 열심히 하셨어요. 갑자기? 격려해 주는 건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몸 안 좋은데 열심히 하셨다고요. 아 네네. 예, 컨디션도 안 좋은데 최선 다했으니까. 아 네네 예. 갑자기 SF9 분들 얘기하고 있다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심야에서 문은 오늘 이렇게 닫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조금 기다리시면 바로 재방송 되고요. 네. 내일 오후 5시에도 재방송 됩니다. 그리고 뮤직 앱 5에서는 1회부터 지금 회차까지 전 회차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지 문자번호 샵7177번 심야애들 마무리 달고 정보연료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내일은 또 저희 둘이 같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눠요. 자, 오늘 끝곡은 라우브의 Tattoos Together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투는 신중하게 같이 하는 거로 Tattoos Together 신중하게 하시면 돼요. 전 타투 안 할 거예요. 네. 예. 그럼 저희는 퇴근합니다. 'Cause there's nothing better than you and I. Tattoos.